정상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어떻게 해서 군을 분열시키지 말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그 사람들에 대한 질의의 태도도 있는 겁니다. 답변의 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질의의 태도도 답변의 태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좀 그 피감 그 수감 부대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면 확실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방부 장관의 말씀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까 병신이란 단어에 이어서 군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질의한 의원님께 김민석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죠. 이런 도를 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실제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또 본인 말 속에도 이 어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일지를 그 제출하라 그러는데 각 부대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왜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요? 각 부대별로 하나요? 국방부 기조실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조실에서는 각 부대의 자료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장관님 결재를 맡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하 부대 지휘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까, 장관이? 그럼 장관은 정군을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국방 업무 자료 요구 체계도 모르면서 이것을 자료 요구를 어떻게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종합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기조실장은 국방부 장관 부하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고도 어떻게 국방위원장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반국가세력해서 분열시키고 하니까 경호처장 하면서 닮은 겁니까? 왜 군을, 우리가 무슨 군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어떻게 해서 군을 분열시키지 말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예전에 김병주 의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군복을 30년 넘게 입었고 국회의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저의 역사에는, 제 개인의 인생에는 군이라는 역사도 정치인의 역사만큼 긴데요. 지난번에 김민석 의원님께서 우리 차관님께 가소롭다고 하고 동료 의원인 야당 의원님 세 분에서 네 분이 저한테 또라이라고 할 때 왜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신 김병주 의원님은 같은 군인이었던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 안 해주시고, 당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민주당이기 전에 저희는 같은 전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괜찮으셨습니까? 가소롭다고 차관한테 말씀하실 때는? 강선영 의원님, 군복을 입고 저렇게 포디움에 서 있는 3스타 포스타가 그야말로 시간 지나면 아무나다는 그런 거 아닌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질의의 태도도 있는 겁니다. 답변의 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질의의 태도도 답변의 태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 모두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누구 한 사람만 피감기간이라고 함부로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 앞으로는 군 후배들이 바라보고 같은 전이었으니까 군인이었음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 이제 더 이상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잠시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아까 김병주 의원님 주신 말씀 위원장으로서 잘 또 챙겨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 계엄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 자꾸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그게 분열을 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예 위원장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큼 공정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계엄 얘기 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니, 김민석 의원님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제가 충분히 예, 그래서 이게 계엄으로부터 쭉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장관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까지는 위원장이 이게 끼어들어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민석 의원님 저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고 잠시 한 20분간 정회했다가 제재 보충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실관계는 명료하게 해야 되니까요. 아까 제가 질의하고 나서 군 분열 어쩐 말씀을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리를 하시면서 계엄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셨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그걸부터 뿌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여기가 무슨 역사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고 제가 성일정 위원장님과는 평소에도 그렇고 이렇게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실 때 정리의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 의원님 아까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사실 의원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그 차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제가 한 발언에 관해서는 차관의 답변의 내용에 대한 저의 판단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해서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실 것은 없고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프닝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속기록과 관련해서 강선영 의원님에 대한 제명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네, 잠시